안녕하십니까. 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동네는 바로 여기가 북구 침산동입니다. 침산동은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주택이에요. 침산동은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런 주택이 굉장히 귀한 동네예요. 오늘 건물은 지금 당장 살기에는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바로 신축. 신축할 만한 집들 많이 찾으시는데 신축할 만한 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건너편에 보이는 여기가 침산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매물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더욱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건물은 약 30평, 약 32평 정도 대지에 부시고 새로 집을 지어서 수익은 물론 내가 거주하면 아주 좋을 그럴 위치라고 그럴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제가 영상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바로 침산 초등학교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한 제 건물입니다. 바로 이 도로변에 접한 이 건물 바로 뒤에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30평이지만 여기가 이제 북도로이거든요. 북도로 접한 면적이 아주 넓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 인물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한 4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 3층 세를 놓고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 딱 좋은 그런 구조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건물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 당연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06제곱미터, 건물 56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안산시 32평, 건물은 현재 17평이고요. 건축년도는 85년 5월 2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억 9,400만 원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시고 신축을 했을 시에 건물 수익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 거주하시기도 참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세를 놓게 되는 구성으로 짓게 되면 주변에 또 관공서가 7군데가 있습니다. 주변 임대업 하시기에도 좋은 입지이고요. 오늘 건물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변 돌아다니게 보시면 이런 골목에 집을 오래된 주택을 부시고 새로 지은 집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아, 요렇게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라고 한 번에 딱 캐치가 가능하실 텐데요. 요즘 집값들, 신축 건물들, 건축주 마진까지 붙어진 상태에서 너무 가격이 비싸서 새 집 살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오늘 건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 추천드릴 수 있고 접근성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 침산 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고 북구 침산동 다가구 주택 귀한 동네에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